안녕하세요. 모범 시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최초의 경형 SUV 진열을 1/18 비율로 정교하게 축소시켜 놓은 교슈의 다륜 트라이얼 아시카 짐니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스즈키사의 짐니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차량이지만 일본에선 무려 50년 동안이나 꾸준히 사랑받은 SUV 차량이고요. 기존 시리즈는 물론 20년 만에 출시한 짐니의 4세대 모델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교슈의 아시카는 이 최신 모델 짐니를 매우 정교하게 축소시켜 놓은 모델이죠. 참고로 스즈키의 짐니는 SUV이긴 하지만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진 경형 SUV로 기아의 모닝보다도 작습니다. 자, 오늘은 제 리뷰 최초로 교슈 차량을 다루게 된 만큼 교슈는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교슈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일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무려 50년 전부터 아시카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아시카뿐만 아니라 비행기와 보트, 헬리콥터, 굴삭기 등 다양한 RC 제품들을 생산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이 회사를 대표하는 RC 차량으로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이프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8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인페르노 시리즈를 꼽을 수 있고요. 작고 정교하기로 유명한 미니지 장르의 RC카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겐 교슈보다 타미야가 더 친숙할 거예요. 아무래도 교슈는 일반인들보다 선수들과 매니아층을 위한 제품들 위주로 만들어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교슈 제품의 국내 수입사는 코리아 RC라는 업체가 맡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일본 현지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슈의 미니지 아시카 짐니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 다륜 트라이얼 미니지는 스즈키의 짐니와 도요타의 포로너 두 가지 모델로 판매 중이고요. 판매 가격은 288,000원으로 현재 전문 아시카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도 구성품이나 스펙, 사이즈에 비해 다소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이제 제품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바디 디테일이 정말 엄청납니다. 짐니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5슬롯 전면 그릴과 원형 헤드라이트 완벽하게 재현했고요. 오버핸더와 범퍼는 실차 짐니와 마찬가지로 무광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차량 뒤쪽은 도어 디자인부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표현해 두었고요. 휠의 모양과 타이어의 패턴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 모델 짐니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RC 차량이 실제 모델과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그 리얼한 스케일감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바디를 열고 차량의 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RC 전용 배터리와 충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조종기와 차량에 각각 4개의 AAA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자, 차량의 기본 골격은 1:10 트라이얼 장르에 사용되는 RC 차량들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18이라는 아주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었지만 오프로드 차량의 구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교하고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실차 오프로드 차량에 많이 사용되었던 레더 프레임 구조를 채택했고요. 4링크 서스펜션 구조도 작지만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파트들이 메탈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프레임은 당연히 메탈이고요. 솔리드 엑셀 관련 파트와 각종 링크들도 모두 메탈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쇼크 파트는 스프링만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차량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충분했고요. 트라이얼 RC 차량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움직임을 연출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선 휠 베이스까지 조절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고요. 10T에서 20T까지 피니언 기어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하중이 가해질 때 토크를 줄여 차량 내부 기어들을 보호해주는 슬리퍼 클러치까지 구현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 파트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고 주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슈의 짐니는 전후진을 담당하는 메인 모터, 좌우 회전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서보, 그리고 모터와 서버의 전압을 관리해주는 전자 변속기로 구성되어 있어 완벽한 비례 제어가 가능하고요. 이 작은 전자 변속기 안에 3개의 채널을 가진 수신기까지 내장되어 있고 보드 상단의 포트를 활용해 자이로와 LED 조명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고 정교하게 오프로드 차량을 재현했지만 사이즈가 너무 작아 사실 주행 성능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미니지 짐니의 디테일과 차량의 정교함에 놀랐던 것보다 실제 주행을 하면서 더 큰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등판 능력 하나만큼은 그 어떤 트라이얼 RC 차량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훌륭해요. 뛰어난 타이어의 그립력과 전륜 무게 배분의 구조, 그리고 드래그 브레이크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뒤로 밀리거나 차량이 쉽게 전복되지 않고요. 좌우 조향을 담당하는 서보의 힘과 스피드도 제법 훌륭한 편이라 그립이 잘 나오지 않는 노면
부근에서도 서브의 움직임을 활용해 얼마든지 공략 가능하죠. 다만 횡경사에선 차량 크기에 비해 차고가 높아서인지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긴 했습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 이 차량의 장점은 트라이얼 RC 차량들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움직임을 이 작은 차량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규슈의 미니지 짐니는 단순히 예쁘고 스케일만 좋은 차량이 아니라 성능과 내구성까지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트라이얼 RC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미니지 장르는 몇몇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국내에 미니지 유저가 많지 않아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아요. 규슈 제품의 수입사인 코리아 RC 사이트에도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전부 영어로만 표기되어 있고요. 심지어 페이지가 전부 사진을 붙여놓은 거라 구글 번역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품 정보를 한글로 확인하려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규슈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구글 번역기를 돌려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이즈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처음부터 전시용이나 실내 주행용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면 한두 번 작동시켜보고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규슈의 미니지 차량들은 마트에서 파는 완구 RC 차량들처럼 구매 후 건전지만 넣으면 바로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활용성과 대중성이 떨어지고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가격 때문에 입문용으로 선뜻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품 자체의 품질과 성능, 내구성, 실제 모델을 완벽하게 재현한 디테일한 디자인에서 오는 스케일감, 그 어떤 것 하나 놓치지 않은 전문 RC 차량이죠. 또한 이 작은 사이즈로 트라이얼 RC카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트라이얼 장르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스케일만을 강조했던 미니 RC 차량의 성능에 실망하셨던 분들과 트라이얼 매니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가성비보다는 품질과 성능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